네, 그럼 바로 포토 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슈퍼맨분들 카메라 보면서 포즈 취해 주시고요. 우선 왼쪽부터, 본인들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가운데 정면을 향해 주십시오. 데뷔하는 느낌으로 멋있게. 끝으로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 찍으셨나요? 충분합니까? 자, 그럼 의자 올려주시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앉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슈퍼맨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주셨는데 원래 이렇게 앉으면 자기소개해야 되거든요. 그쵸? 아, 근데 뭐 이 사람들한테 무슨 자기소개를 또 하라고 하나 싶긴 한데 아, 그래도 슈퍼맨으로 모인 건 처음이니까 네.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네. 단체 인사부터 네. 드릴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 are Superma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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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니다. 자, 입니다. 이렇게 M으로? 방금 대기실에서 한번 해보자고. 네. 네, 저희가 사실 그 손 구호를 맞춘 게 없어가지고요. 네. 네, 일단 M을 표현하는 약간 이런 손 모양을 한번 맞춰보자고 했습니다. 네. 이것도 엄청 따라하겠네요, 사람들이 이제. 예, 예. 네. 그럼 백형군이 좀 소개 좀 다 부탁해주세요. 일단은 개개인 텐부터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슈퍼맨. 네. 오케이. 예. Yeah. 네. 안녕하세요. 슈퍼맨 리더를 맡고 있는 백현입니다. 와.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맨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오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템입니다. 반갑습니다. 슈퍼맨의 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맨의 태용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맨 카이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슈퍼맨 마크입니다. 막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예. Yeah. 아, 역시 또 막내를 한번 강조해 주시네요. 자, 아니 백현 군이 리더를 맡은 거죠? 네, 네. 네, 그럼 좀 간략하게 슈퍼맨이라는 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슈퍼맨은요. 백현, 태민, 카이, 태용, 텐 마크, 루카스로 이렇게 구성된 연합팀이고요. 네. 저희의 목표가 살짝 있어요. 멤버들 개개인만의 개성, 그리고 실력, 경험을 통해 슈퍼 시너지를 좀 내고 싶은 게 저희의 좀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시너지가 합쳐져서 슈퍼 파워한 모습을 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네. 시너지를 보여주겠다.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앨범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원래 뭐 여러 팀들이 합친 거니까 이 팀들의 네.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도 좀 차이점이 있었을 텐데 네. 이번 앨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현이 됐는지 이번 앨범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누가 해주시겠어요, 이번? 이것도 백현군이 아니면? 제가 태용 군이 태민 씨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네 일단 이제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다섯 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타이틀곡 이제 조핑이라는 곡을 포함해서 이제 네 곡의 수록곡이 있는데 그 뭐랄까 이제 각자 이제 곡마다 일곱 명에서 다 부르는 곡도 있고 또
유닛으로 나눠져서 부른 곡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곡마다 이제 멤버들의 특색을 많이 이제 담은 곡들이 있는데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은 이제 투페스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투페스트라는 곡은 이제 뭐랄까 빠른 템포의 정말 투페스트한 곡이고요. 뭐랄까 저희 이제 슈퍼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에 조금 강점이 많이 있는 멤버들이 모였는데 투페스트라는 곡에서는 좀 더 뭐랄까 청량감 있고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곡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멤버가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안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곡 중에 하나인 No Manners라는 곡을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No Manners는 이제 착하게 헤어지는 방식이 아닌 때로는 좀 차갑게 냉정하게 헤어지는 방식도 굉장히 좋은 길이고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을 표현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네. 곡 제목도 No Manner예요. 그래서 저는 No Manners의 작사 작곡을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카시도 할 말이 아니. 네. 뭐 이제 그렇게 좋은 곡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내 개개인의 자켓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 저희 멋진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퍼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앨범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멋진 모습 그리고 멋진 노래 그리고 개개인의 멋진 실력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곡 구성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이제 각 팀에서 이렇게 모여서 약간 힘들진 않았는 사실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약간 걱정을 네. 하셨잖아요. 뭐 연습 근데, 스타일도 다를 것 같고. 예, 근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고요. 일단 네. 네. 저희가 SM 타운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콜라보를 좀 이렇게 했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걸 네. 또 바탕으로 이렇게 평소에 SM 타운 무대를 보면서 정말 잘한다 했던 그런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팀이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연습할 때도 뭐 너무 다 잘하고 출중하다 보니까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네네. 오늘 저 행사를 마치고 나면 또 미국에서도 오픈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네. 자 이 10월 5일이라고 저는 봤는데 할리우드에서 대규모 쇼케이스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할리우드 이제 네. 거리에서 네. 네. 거기서 이제 쇼케이스를 진행을 하고요. 네. 저희가 못 오시는 또 팬분들, 또 네. 한국 팬분들을 위해서 SM 타운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유튜브를 라이브를 할 거군요. 네네. 그럼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면 되고. 그럼요. 현장에 오시면은 뭐 더 좋으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마침 슈퍼엠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 또 애정을 가진 분들께서 특별한 영상 메시지를 보내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고마워.